오늘은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12월 첫날 미국 시간으로 1일이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이 났고 이르면 내년 3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순조로운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0.82% 상승,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새 36,000을 넘어서 36,245. S&P 500지수는 0.59% 상승해서 4,594. 7월 달에 4,588 최고치였는데 지금 다우지수, S&P 500지수가 지금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5% 상승해서 14,30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7% 상승을 해서 3,738입니다. 다우지수는 작년에 1월 이후, 작년에 1년 동안 계속 하락했죠? 작년 1월 이후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6,000을 넘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해 3월 이후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다우지수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21년 이후 최장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연중 최고치예요. 지금 3대 지수들이 주간 단위로도 모두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5년간의 지수 상승률들을 보면 다우지수가 49% 상승. 보통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적어도 5년 기준으로 보거든요. 1, 2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이 5년이라고. 다우가 49%, S&P 500이 75% 상승, 나스닥 100이 142%,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28%, 100% 상승하면 2배 수익률 나온 거죠. 100%가 2배입니다. 그래서 5년 투자 2배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시장을 따라가는 ETF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5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148%가 나옵니다. 148%면 몇 배죠? 2.5배 아닙니까? 2% 모자른 2.5배 수익률이에요. 100% 수익률이 아니라 148%. 그러면 5년 동안의 투자 2.5배 수익이라면 성공적이죠. 그래서 분산 투자, 제가 몇 년 동안 분산 투자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분산 투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으로 3년 후, 5년 후 가장 많이 오를 종목 뭔지 안다면 당연히 그 딱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야 수익률은 높죠. 그러나 인간으로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TF에 투자를 하더라도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전한 것인데 하물며 개별 종목이라면 더욱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 ETF에 투자 중이시죠? 현재 평균 1년에서 3년 사이의 투자 기간이에요. 더 5년, 10년 오래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와 함께 시작을 한 분들 기준으로 보면 이제 1년에서 길어야 3년. 이 투자 기간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어요. 분명히 있죠? 딱 한 종목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플러스 종목들이에요. 이것을 전체 투자금의 수익률로 보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의 수익률인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단, 분산 투자를 했다는 조건이에요. 또 작년과 같은 하락장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매달 꾸준히 매수했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죠. 그래서 짧으면 3년, 기본 5년 후를 보고 특히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무서워하지 않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식은 한마디로 쌀 때 사야 돈 벌어요. 쌀 때 사야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쌀 때는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투자한 걸 오히려 후회를 하고 외면을 하거든요. 그러니 저가 매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오늘 빅테크 종목들 보면 애플과 아마존만 올랐습니다. 애플은 0.68% 상승해서 $191.24예요. 애플 시가총액이 현재 3조 달러 직전이에요. 2조
9,740억 달러. 오늘 밤에 조금만 더 오르게 되면 3조 달러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위죠. 시가총액 2조 7,800억 달러예요. 애플처럼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약 7.8% 정도 더 올라야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8% 가까이 올라야 된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달성할 것입니다. 나머지 1조 달러 넘어가는 세 종목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보면 아직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도 못 미쳐요. 1.5조 달러, 1.6조 달러 정도니까 3조 달러까지는 알파벳과 아마존은 현재의 주가에서 2배 가까이 더 뛰어 올라야 가능하죠. 또 엔비디아는 이제 1조 달러를 갓 넘은 상태니까 한 2.8배 정도, 3배 가까이 더 올라야 되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달간 한번 봅니다. 11월 한 달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이 지수 보면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 4567에 마감을 해서 9.6%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또 0.59% 또 상승해서 4594 최고치까지 또 올랐습니다. 7월 말에 4588이었어요. S&P 500이 그래서 8, 9, 10 3개월 동안 하락했던 지수를 11월 한 달 만에 거의 회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거,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부산 투자 정말 했던 말 또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특히 두 종목에 많은 비중 두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또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는 약세장이 오더라도 그동안 해온 것처럼 매달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좋아서 추격 매수를 해요. 주가가 오르니까 수익률이 좋거든 돈이 생긴 대로 또 사.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면 불안하고 무서워서 매수를 멈춰.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가 쌀 때는 안 사고 있다가 주가가 비쌀 때만 매수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뭐 백화점, 저는 뭐 백화점 쇼핑 안 합니다 거의. 근데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 뭐 고급 옷, 또 남성분들 양복 싸게 박인 세일해요. 그때 사야지. 그거 안 하고 비싸게 살 때만 그때만 삽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매수를 하는 결과 나와요. 이렇게 투자 생활을 하게 되면 똑같은 기간 동안 투자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수익률은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주식은, 이것도 말씀드려요,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기본 보유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수를 한 것입니다. 또 매수한 그 돈 어떤 돈이에요? 여윳돈입니다. 몇 년 동안 묻어놔도 되는 여윳돈입니다. 일시적인 주가의 하락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개별 종목이 아닌 ETF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